한번더 알려드리면,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당금도 이제 그 바로 입금하셔서 내일 같이 하시겠다 하신 분께서 입금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VVIP 방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신 것 같아요. 응? 이쪽이세요. 이쪽이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VVIP 방을 오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 가장 현실적인 교육과 실전 교육과 뭐 기초부터 해서 뭐 전체가 다 좋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요 방은 지금 현재 6명이 남은 거죠. 이제 오늘 오픈을 갑자기 한 거고. 6분 남았습니다, 자리가. 그 99만 원이면은 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60일로 따지면 하루에 15,000원입니다. 부가세 떼고 15,000원. 왜 60일로 잡느냐? 주말에도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교육 해드리고, 캔들 교육, 이동평균성 교육, 서양식 패턴 분석,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그 지금 새벽 시간에 뭐 전화하고 막 상담하고 그런 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선착순 안에 들어가야겠고, 아침부터 수익은 내고 싶고, 일로 과금하시면 돼요. 응? 법인 통장이니까, 제2대 파트너스 윤정도 회사니까, 응? 이쪽으로 과금하셔서 99만 원 넣으시고, 내일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고, 25시간짜리 윤정도 교육 강좌 VOD도 받으시고, 매일매일 주말까지 카톡방 교육 하루 1시간 이상 받으시고, 그게 중요한 거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이 목적이니까 수익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시금 한 번만 짧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거의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올려드리고 변동성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다 올려드리고 뭐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개장 초에 새벽에 이제 이건 교육자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개장 전에 카카오뱅크와 하나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카카오뱅크가 22,000원에 매수세인 나간 거 22,000원에 이게 얼마? 23,000원, 24,000원 가까이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만 8% 수익에 10% 비중에 어제 가입하셨으면 됐잖아. 꼭 이렇게 띵똥띵똥 울려야 그 다음에 이제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금양은 어떻게 했어요? 어제 분명히 다 채워져 있으니까 10% 비중 유지죠? 그리고 5% 신규 편입자. 이러고 7,000원 올라서 7,300원. 여기서 대비해서. 그럼 여기서만 또20% 수익이에요. 그리고 교육받고. 카카오뱅크 추가 편입. 아우, 몰라. 교육이나 합시다. 응? 이렇게 하면 약장수 같잖아요, 꼭. 자, 금양입니다. 4분기에 교육한 종목의 상한가 리스트인데, 이게 이제 그 10월 달부터예요. 10월부터 이제 상한가 종목이 10월 달에만 16번이 나오는데, 금양이 10월 13일, 10월 28일 두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루스는 신규 상장주라서 보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10월 7일, 10월 11일, 12일 두번 상한가. 휴마시스가 10월 14일, 10월 18일 두번 상한가. 두 번씩 나온 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라젠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신라젠이 두 번, 13일과 14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위메이드맥스 그리고 11월 3일날 미래나노텍인데 요게 이제 그 11월달 기준에서의 그 상한가 종목이에요. 한정기술, 2조짜리죠. 위메이드맥스 8천억, 미래나노텍 11월 3일날 상한가 그리고 11월 9일날도 20% 폭등. VI 발동되자마자 매수, 그리고 20% 폭등. 그런데 이 종목군들은 일단은 한정기술 빼고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에요. 금양은요, 아이 대박이지. 멀리 볼 필요도 없어. 29일, 뭐 7월 25일부터 해서 저때 살수 있었느냐?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 증거 자료를. 방송에서 이제 코멘트 한번 하고 이게 아니라 윤정두는 방송에 갖고 나온 종목 자체가 작잖아요. 어? 오늘 방송 갖고 나온 게뭐 있어? 금양,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금양 시가총액 2조 4천억 수준,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7조까지 올라섰었고, 카카오뱅크 11조 훌쩍 넘기고, 여기 있는 종목 미래나노텍, 이수학 빼고는 전부 시가총액 극대형 주고, 1조 이상, 1조만 넘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고. 그죠?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시가총액 극대형 주예요.
이거에서 비중 조절만 잘하고 최종적인 종목 선택만 잘했으면 이거는 하반기 수익이고요. 이거는 하반기. 이걸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특히 10월 이후에 불기둥 종목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1조 이상짜리에서의 수익 범위. 결론적으로 금량의 기준은 10월 13일 상한가 이후에 18,900원, 19,200원, 19,000원 전후에서, 19,000원 전후에서. 그리고 나서 10월 28일 날 결론은 상한가 찍잖아요, 이날. 응?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그죠? 이탈 이후에 차익 실현. 금양에 대해서 좀 이따 교육할 때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교육 보시면 아주 기절을 할 거예요. 그 교육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김땡 홍 선생님처럼 입금됐다는 거 아셔야 그래도 내 돈이 잘 들어갔나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바로 입금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카드 결제자들도 전화하세요.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깨우세요. 아침에 막 정신없는데 나 빨리 등록 시켜주고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개별대 목표 주가에 45,000원에 개별대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 또 하나는 캔들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추세적으로 낼수 있었다.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거를 강조를 드릴 겁니다. 금연 같은 경우에 24,450원이면 25,050원이 상한가거든요. 25,050원이 상한가예요. 26% 폭등돼 있을 때입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이게 1차 개별대 목표 주가예요. 25,000원 상한가까지 올라오는 애를 더 간다고? 폭등이 나는데 더 간다고? 예, 더갈수 있습니다. 이거 이탈 되면 차익 실현인데 이탈 안 되고 상한가. 오케이,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나서 31일 날도 또 편입을 하죠. 25,000원, 25,700원, 26,500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너무 세.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일단은 좀 짧게 끊었어요. 27,100원에 끊었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문자 나가고 바로 또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건, 11월 1일 날 29,300원 재편입, 그리고 11월 2일 날 34,550원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이게 최고점이었죠. 이 고점을 오늘 뛰어넘은 거야. 응? 7일 날 31,900원, 32,900원. 아이, 그 이전에 그 밑에 가격에 라이브 방송이 좋은 게 뭐예요? 월등히 그 밑에 가격에서 편입을 할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11월 9일 날 얼마요? 34,200원에 편입. 응? 그리고 39,200원 10% 비중. 신규 편입장 관망을 하고 목표 주가는 43,0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한다. 38,000원을 넘겼고 장중 고점 39,550원인데 만약에 39,000원 이탈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38,400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5% 지분뿐이 안 남았다라는 거는 39,000원에서 굉장히 공방이 심했어요. 응?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아 우린 갖고 있지 이런 거짓말 안 한다니까. 명확히 차익 실현 명확히 우린 두 번에 딱 잘라서 해. 응? 일부만 파세요. 그더 올라가면 대박 나셨죠? 또 올라가면 일부만 파세요. 그리고 쭉 밀리면 다 파셨죠? 더 올라가면 계속 일부만 팔으래. 나중에는 주식 한장 남은 거 찢어서 팔라는 거야? 뭐야? 그런 말장난 말고 명확히 몇 퍼센트를 어디에 얼마에 사서 차익 실현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금양의 종가가 4만 100원이에요. 주식 그 거래량이 1,900만 주입니다. 얘네들 봐보세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여기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들어와 있는 거는 얘네들 정도뿐이 없어요. 거래대금 실리지 않은 강세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뢰도가 없습니다. 개별 매매는 좀 하실 수 있더라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에서도 1위입니다. 예? 당연히 1위죠. 거래대금 최상위 봐보세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은 이수화, 그리고 G2파워, YTN 죄송합니다. YTN. 없죠? 없잖아요. 10% 이상 강세를 띠는 종목 군들, 전체 상승률 20위 안에서, 전체 상승률 20위 안에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1350억 이상인 거는 세 종목뿐이 없어요. 응? 전체, 여기서 보시면 10.9까지잖아요. 10.9%까지의 상승률이 최고의 상승률인데, 그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은,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도 없구나. 이렇게 제한적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신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윤정도한테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응? 금양의 25일, 26일 이 상한가 방송화면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0월 13일, 10월 28일. 에이, 뭐 상한가 갖고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방송 횟수가 어마어마해요. 뭐 종목 그렇게 막 쓰잘데기 없이 많이 갖고 나가지도 않고, 윤정도는 데일리 방송을 하잖아요.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금양에 대해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수 없어요. 주가가 너무 올랐고. 사실은 검증받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근데 수급과 심리인데, 수급에 있어서 누적 수급은 사실상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가 산 거는 확인이 안 돼요. 개인들이 매집했느냐? 아니, 얘를 매집을 뭐 하려고 해? 그 정도 돈이 뭐, 2조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어찌됐든 심리적인 면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 세 번째로, 삼성 SDI, LGD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발을 성공했다. 그게 7월 25일 날에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공시도 아닙니다.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한가 두 번을 만들어 놓고, 8월부터 뭐를 하죠? 전환 물량을 행사를 합니다. 얼마에? 4,500원, 5,000원 미만의 전환 물량을 800만 주를 행사해요. 아니, 막말로, 2만 5천원에, 다 팔아먹었다고 치면 평균, 예를 들어서요, 예를. 그럼 얼마예요? 2만 원 남긴 거죠? 2만 원 곱하기 800만 주 얼마야? 1,600억 해먹는 거, 1,600억. 말이 1,600억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이 어디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냐는 우리가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금융당국도 지나봐야 손을 댑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떤 종목도 매매를 못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일목균형이 기술적 분석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목균형을 통해서 뭘 보려고 그래요? 주가의 방향성? 아니,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따지기 전에 일목균형을 통해서 세력의 흐름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세력이라는 단어, 붙쫓아 간다? 대형주의 기준은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인 거고. 그죠? 그럼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 HTS에서 나오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종목은 세력의 흐름을 본다? 뭘 보는 거예요? 캔들의 색깔, 캔들의 패턴,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리고 거래량. 이세 가지에 대한 응용 부분이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보조 지표라는 겁니다. 그 보조 지표까지 활용을 해서, 아, 외국인이 산 거야? 기관이 산 거야? 혹은 세력이 산 거야? 거래는 실렸어? 신뢰도가 있어?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돌려진 거니? 계속 끌고 가는데? 다시금 그 금양을 땡겨놓은 거는요, 7월 25, 26 상한가에 8월 달에 간헐적으로 8월 초에 움직였죠? 그러고 나서 8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더불어서 움직였어요. 얘는 뭐 뚜렷이 2차 전지 이렇게 하지 않고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한 부분을 9월 달에도 울고 먹었죠.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뜬금없이 9월 중순 이후에 조정 이후에 뜬금없이 콩고 리튬 광산 개발 MOU 체결. 이걸로 시간의 상한가 한방 그리고 또다시 13일에 상한가를 줬죠. 10월 13일. 계속 전환 물량 9월 13일까지 전환 물량 800만 주 행사하고 4,500원에 그리고 이렇다 할 그 공정 공시가 없어요. 저 내용도 이제 그 조회 공시 요구를 통해서 답변을 해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그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공시가 나옵니다. 응? 이게 이제 재료로 작용이 될 거냐 이제 재료 노출로 인식이 될 거냐 내일 뭐 정신 없을 거예요.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만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준 거래량만 딱 잡아요. 여기서. 1900만 주에 80%. 얼마?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니까 6000억씩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은 천억이 아니라 이제 터진 거래 기준에서 7, 80%의 기준점을 잡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천억이 터졌다 금양이. 응? 그러면 70%, 80% 이렇게 해서 2,800억, 3천억, 뭐 3천억의 거래된 것과 함께 양봉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설정합니다. 일단 맨 처음 움직일 때 이제 천억 기준을 잡은 건데 이 당시에 천억의 기준이면요. 금양이 상한가 간 7월 25일이 월요일일 거예요. 7월 22일이 금요일인데 그날 기준에 카카오가 1145분이 안 터졌어요. 그게 14위입니다. 그게 14위예요. 그러니까 금양이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1000억 이상 터져서 20위 전후에 놓여져야만 그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돼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7월 25일 날 금양 예쁜 공대님이 10시 반에 올리고 4시간 후에 상한가 한 거예요. 4시간 후에.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사요? 야, 너희들만 샀잖아. 아까 화면 보니까 VVIP, 어? VVIP 라이브 채팅방 같은데, 오케이. 올려주시니까 다른 분도 사고, 윤정도가 교육해드리고, 거래대금 터졌네요. 거래량 터졌네요. 교육해드리고. 그죠? 저 때가 6,200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7,170원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다 오른 걸 왜 주냐고 그래 방송 갖고 나가면. 아니다.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폭락하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기준점을 잡는 게 상한가니까 어? 내일도 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얼마에 살 수 있겠어. 결론은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혹은 전거래일 기준. 그러니까 25일의 기준에 80%의 거래량. 그럼 26일에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2,500만 주 터졌으니까 약 26일에는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변동성이 개장초 시초가 대비 10% 수준 나올 수 있다.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은 3,500억분이 안 됐어요. 응? 주식수 자체가 지금처럼 5,800만 주가 아니라 4,970만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윤정도가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응?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다 VVIP방의 장 중에 설명해드리는 종목 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설명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들겨 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에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200만 주, 400만 주,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을 했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뭐 10%, 15%, 20%까지 따라 붙는다. 결국은 9시 2분에, 응? 거래량이 9시 2분에 이미 벌써 280만 주야. 9시 10분까지 2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는데 시가가 7,460원이고 고가가 7,600원에 지금 7,560원이야. 어떻게? 편입. 5.44 편입. 아 이거 어제 상한가에 5.44 너무 많이 올랐는데 편입. 아 윤정도 믿고 한다며. 수익률 대 8번 우승한 7,861% 윤정도 믿고 한다며요. 편입 윤정도가 여태 설명했잖아. 분석해드리고 결론은요. 상한가 끝. 뭐가 그렇게 어렵나? 주식이
윤종도가 공부하고 윤종도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아니면 공부하시라 그랬잖아. 어떻게? VVIP 방에서 혹은 채팅방에서, 응? 불기둥 마스터 방에서 1년에 한번 있는, 응? 이벤트 바탕으로 해서 1 플러스 1 99면은 하루에 15,000원 기준인데, 1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할 수 있다는 거하고. 매매 사인을 봤는데, 그냥 이상한 친구들 매매 사인이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8월 4일, 8월 1일, 8월 4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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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게 뭔데? 아, 그냥 12% 수익 냈다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수익자랑. 응? 2023년 4월이 만기죠.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얘기했잖아요. 12%, 19%, 13%, 26% 올라간 날. 9월 8일이 26% 올라가고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2만 1000원 찍고 17,000원으로 끝나요. 2만 1000원대 찍고. 피전 선생님께서 금양과 성일 혜택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게 언제? 9월 6일 수익을 내고 7일 날 올리셔서. 7일 날 추가 13%. 8일 날 26%. 금양입니다. 9월 8일 날 우리 케빈 선생님. 우리는 금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3%, 5%딱 이렇게 써놓죠. 뭐예요?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번 주에 14,600원에서 15,500원에 편입하신 분들. 지금 얼마? 41,500원까지 찍었어요. 21,000원대 찍고 2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있잖아요. 매직 계산기. 원래 1.5하고 3%인데, 응? 거기서 문자가 한 템포 늦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현재가 18,100원인데요. 재편입 안 합니다. 연휴 지나고 보겠습니다. 종가요? 17,000원대로 끝나고 연휴 지나고 16,000원까지 내려왔죠. 저거를 분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 월봉으로도 해석을 하세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낀 건데, 그거를 가지고 뭐 이거 끝내줘야 해서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더 올라왔다 할지라도 저렇게 내려올 때 마지막 자르기 투매하지 마시고, 자를 때 자르고, 오를 때 오르고, 할때 다시 재편입하고, 기준 명확히 잡으시란 말이에요. 기준 명확히. 그리고 가급적이면 무료 방송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들으세요. 왜냐면 유튜브보다 홈페이지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리합니다. 여러분. 00시 넘어서 그 홈페이지 기준에서 시간 제가 바꿔놨어요. 결론적으로 10월 12일에 또다시 시간의 상한가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야간 교육할 때 13일 목요일에 1,500만 주 기준을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14% 올랐죠? 응? 거래는요, 터져 있죠, 벌써 이미. 윤종도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편입 기준가, 시가,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응? 근데 현재가가 16,450원이야. 고가 대비해서 훅 밀렸단 말이에요. 응? 고가 대비 훅 밀렸잖아요. 현재가가 16,450원이야. 3분의 1, 2분의 1 되돌리면 어떻게 해? 차익 실현은 이미 했고, 응?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우린 차익 실현하니까.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이 또 설정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눈눈안나눈눈안나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기는 13일 날 상한가잖아요. 응? 16,500원에 사서 또 상한가잖아. 아니, 이거를 같이 계시기만 하면 매수를 드리는데, VVIP 방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한 시간씩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녹화된 거를 불기둥 마스터 방에 올려드리는데, 불기둥 마스터 방을 모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응? 방안 운영하기도 힘들고, 라이브 방송만 하면 되지. 채팅방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윤종도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주 훌륭한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전문가 길을 가고 있는 분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교육 한 시간 이상 해드리고, 이런 교육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10월 28일 날 9시 12분에 2.33인데
10월 28일 날 상한가 가잖아요. 상한가 가는데 2.33에서 우리는 샀어. 19,750원에. 이렇게 매수세는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매수세는 카톡방에서 받으시고, 그래 수익 내시고. 응? 이걸 왜 여기서 살수 있었나요? 라는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때 5%야? 추가 매수. 그 비중 10% 채웁니다. 그럼 평균 얼마 잰 거예요? 2만 원에 샀죠? 이날 얼마가? 25,050원이 상한가입니다. 1차 VI. 2차 VI. 상한가! 네? 이거 우스워요? 보합에 사가지고 상한가인데? 네? 왜 샀어요? 거래가 터졌잖아요. 뒷바꿀도 없이 쭉쭉쭉 뻗어 올라졌잖아요. 이걸 놓쳤다면 공부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0월 28일 날 압박님 감사합니다. 주린 달리자님 감사합니다. 주린 열공 선생님 21% 수익 감사합니다. 주린 달리자님 22.95% 수익 감사합니다. 10월 28일. 그러고 나서 11월 7일이야. 중간에 뭐 매수한 거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날도 3만 300원이 아니라 29,500원이면 편입이에요. 그죠? 차익실현 안 합니다. 편입의 기준입니다. 라고 올려드린 거고. 응? 그러고 나서 눌림목 이후에 되돌릴 때또 편입입니다. 왜못 삽니까? 6%? 11월 9일 날? 앞전 고점, 응? 넘길 수 있는, 또 넘긴 34,550원이 고점인데 34,600원 넘긴 눌림목 거래는 터졌어? 편입. 9시 6분에 편입. 그리고 이미 우린 10% 비중을 가지고 있었네. 목표 주가 상향 38,000원. 1차 VI. 응? 1차 VI. 그리고 2차 VI. 당연히 터졌죠. 29%까지 갔으니까. 36,100원입니다. 일주일 이상짜리는 더살수 있습니다. 왜? 거래대금 취상이니까 지금. 응? 거래대금 취상이니까. 시초가 돌파 혹은 장중 고점 돌파 혹은 장중 저점 이후에 2% 반등 시에는 거래량 없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초록 색깔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저기가 15%까지입니다. 윗단이. 아랫단에서 되돌릴 때 흐름. 빨간색 박스도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일 때 편입의 설정 범위.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시초가가 어디예요?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요자락까지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런 양봉에, 예? 요런 양봉에 다시금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양봉의 몸통이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밀린 거라고 친다면 양봉의 꼬리가 이렇게 달려갖고 내려온 거라고. 요 상태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거래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왜? 이미 앞에 거래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다시 배우시란 말이야. 우와, 2차 VI네. 어, 막 가슴이 애려. 너무 행복해서. 응? 2차 VI네. 이제는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차익 실현하시면 개별 매매하십시오. 자, 지금 4만 600원입니다. 고점이 41,200원인데, 4만 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이탈이 안 돼요. 이탈이 안 돼. 상한가 찍고, 그리고. 응?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런데 이탈이 안 돼. 그리고 상한가 찍고. 그래서 우리는 10% 비중에서 사실 39,000원에서 5%를 뺏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 때 따라붙지 않아요. 응? 상따 안 해.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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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7월부터 지금까지 매매 한 번도 안 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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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케빈 선생님 26.93%, 또 주린열공 선생님 20.97%. 엄마, 엄마, 엄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와. 정신 바짝 챙겨야 이제. 졸면 안 돼. 응?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갭이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
증권 금융투자협회가 있죠. 금융투자협회. 각 금융사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 놓고,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협회를 만들어 놓고, 협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자격증 시험도 이제 그쪽에 주관을 하고, 도서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박사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도서가 증권 쪽 관련된 도서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도서.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않아요. 형식적인 부분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있다 하지. 그럼 갭에 대한 기준의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파 갭이 있고 네 가지의 갭이 있습니다. 일반 갭, 소멸 갭, 돌파 갭, 급진 갭. 그리고 나서 별도로 이제 성골 반전. 그 중에서 이제 돌파 갭이라는 거는 직전 고점을 넘기는 거. 직전 고점을 넘기는 것도 직전 저점을 넘긴 깨트리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을 돌파할 때 생기는 거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걸 거기를 일반적으로 매물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직전 고점이니까 여기가 직전 고점이야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있고. 그러면 요 고점을 넘기는 게 여기 뭐 꺾였다가 다시 이제 뭐 돌린다고 했을 때 넘길 때 여기를 이제 직전 고점이니까 저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저항의 기준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이렇게 막 땡겨 올리기에도 벅찬데, 이거를 갭으로 빵 띄워서, 여기가 매물이 많다며. 근데 갭으로 확 띄워서 간다는 거 힘이 얼마나 세냐, 이거야. 응? 갭에 대해서만, 농담해라, 갭에 대해서만 돌파 갭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명해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제 보여드리고, 응?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급진 갭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갭이 있죠. 그 갭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교육 교재에 금융투자협회 교육 교재에 이렇게 그걸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에 급진 갭이 뜨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방법이 안 나와요. 왜? 아니, 금융투자협회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들을 교재로 넣어놓은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이런 거다. 기술적 분석은 뭐 서양식 패턴 분석은 이런 게 있다. 깃발형이 있다. 쇠계형이 있다. 끝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모든 이제 뭐 모든 도서라는 그런데, 응?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제한적인 그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기의 아주 조그만 경험치만 있는 그런 친구들이 책은 하나 갖고 싶고, 그러니까 남의 거 훔쳐다가 짜집기 해서 책이라고 그걸 내요. 그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고 내요. 응? 똑같이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설정해? 그 설정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야. 윤종두의 교육이 소름 돋고 무서운 거는, 각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 교재로 쓰는 거는, 대학 가서 강의 교재로 쓰는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정형화돼 있어요. 돌파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급진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주가 등락 가격 범위로 설정한다. 2차 목표 주가는 주가 등락률의 범위로 설정한다. 이게 벌써 뭐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윤종두 교육 자료예요. 이거를 말 그대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실 때 28일 날 우리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평균 2만 원에 들어갔죠? 2만 원에 들어가고 주가가 폭등이 나올 때 2만 5,050원이 상한가인데, 아니 폭등이 나오는데 물론 뭐막 폭등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목표 주가 높여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2만 원, 그 이전에 샀는데 목표 주가를 급격히 올려 2만 7천 원입니다. 어휴, 야 이거 6천 원에서부터 올라간 종목인데, 우리가 접근했던 범위 6천 원대란 말이야. 그 이전은 뭐 거래도 없었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죠. 이게 10월 28일에 불과, 오늘 얼마야? 4만 1,500원. 오늘. 결론적으로 더 웃긴 걸 보셔야 되잖아. 더 웃긴 걸. 이거 안 웃겨요? 난 웃긴데 지금. 안 웃겨요 이거?
2차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어? 2차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야, 윤정도 해도 해도 이제 너무하네. 응?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 응?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나 설명 안 할래. 아우, 이거 지금 설명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10,000원이면요. 어? 5,000원, 10,000원이면 몇 프로 올랐어요? 100%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걸 로그 차트라고 합니다. 근데 로그 차트로 안 보고 5,000원에서 10,000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20,000원이지. 아니, 15,000원이죠. 5,000원의 등락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윤정도 설정을 할 때, 갭이 나왔다면 굉장히 힘이 센 거잖아요. 이건 급진 갭이죠. 굉장히 힘이 센 거란 말이에요. 그센 흐름을 뭐 꼬리를 날고 내려왔다 돌리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똑같은 높이만큼.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갈땐100% 오른 거고, 여기서부터는 50%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다 마저 떨어져요. 100% 올라온 종목이 갭상승으로 한번더 치고 간다? 그럼 50%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100%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 들어올린 종목에 갭이다? 그러면 10% 추가 강세는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갭에 비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거래량에 대한 거, 이평선에 대한 거, 뭐 그냥 기초부터 어디 학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정형화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검증도 안 됐고, 그걸 왜 듣고 앉아 있냐고. 검증된 윤정도한테 받으셔야지. 결론은 이 높이만큼의 등락 범위만큼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게 4만 5천원이다. 그걸 아예 그냥 11월 1일에 11월 2일 주가 얼마일 때 3만 2천원일 때 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어? 5천원에서부터 주가가 3만 2천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가지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교육하면서 4만 5천원이라고 그러면, 아유, 그래 윤정도 저또 마케팅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결론은요. 41,500원까지 올라주니까 결국은 하고 입이 찢어지죠. 32,000원일 때 일대 11월 2일 날 45,000원을 이렇게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리고 결국 올라오니까 입이 찢어지죠. 27,000원일 때도 똑같았어요.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 이런 교육 하나 제대로 받는 게 여러분들. 아, 윤정도 고객이 그러면 몇십만 명 있어야 되잖아.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이 금양에 대한 4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오늘도 올려드렸고요. 이거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캔들. 300년 된 캔들. 응? 300년 전에 캔들을 혼마 문에이사라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 때 캔들의 전제 조건이, 이런 상승 양극형의 전제 조건이 거래가 수반된 변동성이 확대된 그러한 확장세의 모습 속에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 없죠. 그럼 똑같이 상승 장악화 개념인데 왜 초록 색깔로 박스를 쳐놨어요? 거래가 없죠. 그런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은 그냥 날로 먹는 수익이었다는 거야. 매도가 없어요. 캔들의 패턴상. 가지고 가고 싶은데 윤정도는 위험하니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하십시오. 아, 나는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럼 캔들 패턴도 대처하세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은 여기잖아. 응? 그죠? 패턴상으로 왜? 음봉으로 계속 밀려서 장악형이 됐었잖아요. 하락 장악형이. 그럼 우린 일단 다 자르거든. 그리고 나서 망치형이었고 대샀어? 대샀으면 망치형의 기준에 편입 구간과 망치형의 손절 범위를 명확히 따져봐야죠. 그거를 모르고 뭐를 하나? 그리고 이 장악형이 떠 있을 때 이게 얼마? 18,500원이에요. 18,500원. 그럼 장악형이 실질적으로 뜰 때의 기준은 얼마? 만 6,000원대입니다. 16,000원대. 거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주간 단위입니다. 잘 보세요. 장악형에서 장악 확인형도 좀맨 오른쪽만 보세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장악 확인형 뜬 이후에 다시 장대항목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더큰 장대항목 나오죠. 근데 5MA, 20MA를 몸통 거래량에 못 넘긴 것 같죠? 아니야. 터쳐줬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의 기준에 얘는 상승장을 확인형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 갭에 대한 것만 알면 목표 주가 설정을 할수 있어. 캔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저 647%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서만 들어갔다고 쳐도, 응? 아직까지 매도 사인이 전혀 없죠. 아, 꼬리 달린 거. 이건 캔들 패턴의 매도가 아닙니다. 캔들 패턴의 매도도 4대 1000원 캔들의 매도 기준이 있어야죠. 이거 교육받으면 소름 돋는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 교육받으신 분들의 후기, 자료, 책한 권을 써도 모자라. 이 수익이 부럽지 않아요? 이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상생형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왜 저기서, 여기서, 예, 여기서, 왜못 샀습니까?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데. 언제예요? 10월 28일이야. 여기서 샀느냐? 샀잖아. 아까 2% 5% 오를 때 2만 원에 샀잖아, 평균. 그 전에 미리 다 사놨고, 2만 원 평균 샀잖아요. 이날 상한가 수익 다 잡아먹었고, 응? 9월 초에 이 폭등 다 잡아먹었고. 여기 샀잖아, 2만 원 평균 단가에. 상한가 얼마? 25,050원. 목표 주가 27,000원 잡아놓고, 1차. 그러고 나서 또 상향. 그러고 나서 45,000원 개별대면 목표 주가. 응? 이게 11월 2일이에요. 27,000원에 45,000원을 개별대면 목표 주가. 장학형이 떴습니다, 일봉에. 확장 아직 안 됐으니까, 장 중이니까 초록색으로 박스를 칩니다. 그 이후에요. 거래 OMA, 20MA 터트리고, 빨간색 상승 장학형으로 잡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일봉으로도 캔들 패턴 하나만 보셨다면은 얼마? 따블 이상이지. 언제부터? 8거래일, 9거래일 만에. 여기서부터 따지면 9거래일 만에. 여기서부터 따지면 8거래일 만에. 따블. 이 수익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교육받고 스프링 노트에 손글씨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윤종두한테 오신 지 3년 만에 계좌 수익, 응? 이거는 1년 만에 계좌 수익 결산이고 3년 동안 같이 하셨어요. 1년 결산한다. 대표님과 함께 주식에 하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수익 냈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이게 키리우스님 거, 이쪽이 도드라님 거. 도드라님은 이 분량의 한 5배 이상을 교육 후기로 올리셨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라고. 어? 요 교육 자료 싹다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45시간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4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것도 모자라 더 해야 돼.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조 지표도 몇개안 들어가 있고. 결론적으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요즘에는 출석 체크 잘안 하지만 윤정도 뭐예요? 701109, 701109 그게 뭐야? 윤정도 생일이지. 예? 11월 9일 생일 써 있잖아.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 음력 센다니까? 12월 달에 선물 안 주시는 분들 내가 진짜 혼내줄 거, 우리 정 회원님들은. 응? 예전엔 선물이 미어 터졌네 말이야.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프로필 화면도 보시고 조선일보 응? 제휴사 프로필 화면도 이렇게 보시고 응? 야, 이렇게 많이 활동했어? 도서도 10권이나 냈어? 수익률 대 8번 우승했어?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어? 야,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 자, 단 하루라 그랬어. 1년에 단 하루. 11월 10일 날 10시에 마감. 그리고 VVIP 방은 모든 게 완벽한 거죠. 자산 규모가 어찌됐건 1억 이상이신 분들 최소. 응? 그리고 뭐한 10억 이상이시다 그러면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야 되고. 이 방은요? 포트폴리오 구성 해드리고, 응? 포트폴리오 구성. 아까 보셨잖아요. 응? 수익 기준을.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지. 응?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이 포트폴리오 응? 올려드리면서 이거 뭐라고 올려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응? 이런 교육을 계속
그 해드리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아이고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이 포트폴리오 이거 종목 뭐 수익 말고 하반기 포트폴리오입니다 하고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좀 광고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 수익이 25.3, 계좌 수익이 매매 한 번도 안 해도 매매에서 뭐 그냥 수익 나고 이런 거다 빼고. 그냥 계좌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계좌 수익 하반기에 25%, 11월에 5%. 응? 교육 받으시고요. 지금, 응? 지금 입금하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조금 전에 입금하신 분처럼 띵똥 소리 났었잖아, 띵똥.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이든 패턴이든 다 보셔야 돼. 갭에 대한 기준이든 다. 4대 천왕 캔들 자체가 10강, 10강. 이거를 총 25강, 50분짜리 25강. 윤정도가 직접 교재 만들고 윤정도가 직접 강의한 25강의 동영상 전략. 이걸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거 가입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고. 두 번째로는 저 198만 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쿠팡이나 티몬에서.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1시간 교육을 차곡차곡 기초부터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수익 잡아가십시오. 응?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 사인을 잡아드립니다.